다리가 모입니다. 헛둘, 헛둘, 헛둘. 다리가 모이요. 천천히 하세요. 이리 마소 살 다 빠진다. 힘이 있지 않았는데, 그지? 아이고, 1등이네. 1등입니다. 1등 1자. 자, 들어가야죠. 아니, 자, 하나, 둘, 한 번. 자, 수구리. 하나, 둘, 셋. 뒤에 사람만. 너무 얼굴 안 가리게. 하나, 둘, 셋. 개새끼. 다시 갔는데. 하나, 둘, 셋. 내 땅 찍어놔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개새끼잖아. 개새끼야. 간도야!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빠르 내가 빠르기 때문에 뭐 시야 한 나오면 안 돼. 괜찮아, 정우성 나오는 게 아니고 배타고 나오는 거야. 아, 그 정우성. 딱 4년 차였습니다. 4년 차인데 내가 항상 빨간 티 중심으로 네. 예. 자, 하나, 수구리. 뭔가 얘기해요. 너 동영상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해. 뭐 하나 매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좀 끊어야 되겠네. 그래, 그지? 밀만 되겠네, 이제. 야, 이 두꺼울 때나,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가 중고등학생이나 내가 통제를 안 해도 되는 사연도 상관이 없는데. 예. 요만한 것들 데리고 가면. 좋아해. 네. 왜냐면 그 당시. 그냥. 나의 행복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내 아이의 행복도 충족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만도 네. 그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대표님 엄청 편하지? 나는 자동으로 살려 근데 중국 사람 같아 생각하지 않는데 속도 줄일게요 두려우잖아 이렇게 썼더라고. 어? 네, 웃긴 이야기를 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게 저도 답장을 써주면서 네가 양아 어떤 부모도 자식이 내 강남 아파트 사주길 원하는 부모. 네, 네.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이거는 카고 끝인 거지. 가방까지, 아, 집까지 사주고. 어디서 왔어요? 안 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에 어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대부분이 나라가 떨어졌어. 내일 봐요. 나중에 봐, 나중에. 내일은 못 보인다. 행복해야 돼. 여기서 안되있네요 바람이 심하다. 이게 낙동강인가요? 낙동강.
있던데요.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네. 제가 이게 속도 리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일종 닦고 거기 가서 그게 가서 예, 그 대표님 말씀처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요. 저는 그걸 한 개 두 개 따다 보니까 제가 돈을 주고 뭘 얻었냐면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 뭔가 저 젊은이 한 줄만 한 거. 저거 따로 사야겠다. 괜찮습니다. 하다이! 하! 차출! 차출! 차출!
모습을 보니까 우리 관계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던가. 설레임과 두려움
공감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많은 욕심은 없어요. 처음에는 사실 기농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면서 주변의 분들 보니까 지원도 열심히 받아서 막 확장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잠시 의혹도 있었어요. 이거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이 확장을 해볼까? 그런데 남편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돈을 들여서 늘려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몇 년인데 이리 저렇게 계산을 해봐도 그냥 우리가 가진 것으로 농사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 팔로 잘 개척해서 우리 농산물 잘 판매하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정말 뭐 홍보라면 저희 회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꿀이라는 거를 생산하면서 이 홍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래도 고객도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가고 또 믿음이 조금씩 쌓였으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보람이 있고 또 꿀에 대한 이 소비자들이 불신 때문에 처음에 또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래도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또 신뢰가 좀 두터워지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 보고 열심히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고 또 저희 이제 처음에 남편하고 다짐했던 이렇게 정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꿀을 만들어 보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앞으로 또 계속 달려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딱 드리겠습니다. 자요? 자요? 가뭄이 영광이 또 사진 떠 찍고 있으니까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계획이 없는데. 계획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귀촌으로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은 뭘 할지 아직 계획이 안 서서 이제 이렇게 교육 받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뵈면서 뭐를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하려고 제가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여쭤보고 해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기 될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후회하는 것은 한 게 안 맞았던 거 뭐냐면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아요. 지원사업은 크게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시범이니까 말 자체.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곤충산업을 제가 시작을 해갖고 한 8년 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한 2억짜리가 내려왔는데 그걸 받았어야 하니까 그건 100%짜리인데 군에 오면서 25%가 75%짜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짜리죠. 50%짜리 할 받을 때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부담 조금만 더 붙여보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되고 있으면 어떻게 수익 예약이 돼 같은 건 그건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런 건 안 맞는 게 절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가 이렇게 보면은 사업비를 받았을 때 생각을 심사숙고 해야 될 게 만약에 1억짜리 받는다. 그러면은 내 돈 5,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전에처럼 뭐 둘리치고 매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서류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그러면은 서류를 공무원들을 만들어갖고 족쇄를 치우면 우리는 뭐 또 빠진다고 구멍을 차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쪽 저쪽이라고 장비 같은 것도 나중에 보면 바로 탁쳐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표 내려오면은 언제까지 견적서 내라. 견적서 아무도 못 견적서 낼 사람이 어딨어요. 알아야 되지. 기계는 뭐 어디 팔며. 만약에 하우스인데 하우스는 어디에 치면 어떻게 어느 사람한테 맡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저를 많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거 들릴 때도 만약에 장비 지원을 받는다 이러면 어디에 뭐가 있다 해가 좀 안테나 세워갖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득이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예를 들어 10%라도 또 다시 하나는 안 받더라도 다른 걸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영향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사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차 같은 거는 지금부터 내가 뭐 하지? 그렇다면 자를 지금 틀이 내년부터 잡아야 돼. 잡혀야 살아남죠. 그럼 뭘 해갖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증검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이제 저 지금 너무 기우지. 내가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빨리라는 말. 왜 천천히 빨리라는 말? 천천히 생각은 하되 기회하실 때는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냥 놓쳐버려. 이런 것들은. 그 시기가 그냥 오는 세월은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죠. 내 거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받을 필요 없어요. 원래가. 지금 같은 거 다 여기서 50%짜리기 때문에. 근데 꼭 필요하면은 받아갖고 하우스 같은 거는 조금씩 해가지고 한 60% 정도 맞출 수 있고 내가 한 40% 정도, 35% 정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활용을 좀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쪽 아니라도 나중에 제품이 생산이 되고 하면 기농기촌 사업이 아닌 나중에 가공교육도 다 받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술로서 농업인으로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꼭 5년에 안에 기농기준 자원만 받으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많이 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전국적으로 그룹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내가 꼭 뭐 사업 같은 데 따르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사업 계획서예요. 그걸 잘 쓰는 사람한테 저 사람 사업을 진짜 잘 받는다 많이 받았다 좀 더 끌어들 뭐냐 바로 반 사기꾼이 돼야 돼요.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왜?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영화 드라마처럼 작가가 돼야 많이 사업을 갖다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경쟁이 붙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움을 잘 받고 있지만은 나중에 스펙 뭐든지 쪼가리 하나 받아나가야 거기 나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평등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 간에 경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뭘 하나 배울 때 자격증이라든가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놨다가 버리지 마세요. 한 가지 해서 남중에 지원금 어디 쓰더라도 다 쓰이니까 그건 기능적 자금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 그 자금에서도 남중에 그게 꼭 필요하고 내가 남중에 개인이 제 같은 경우에 어떠한 뭐 스펙을 쌓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누가 장관상을 제가 작년에 장관상을 받았어요. 장관상 의뢰에서는 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장관상은 권총에서 해가지고 하나 내려주가지고 원래가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을 받긴 했는데 본체 의뢰에서는 별로 내 활동을 안 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밖에는 내가 또 나름대로 여러 오지랖을 들고 다녔어요. 하다 보니까 내려줬는데 중간에서 뭐가 좀 노비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도 내한테 누가 소수 준사이면서 그래도 그나마 뭐 장관상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상을 받을 때 지금은 군수상 이상 되는 것들은 그래 정부가 다 도지사 이상 같은 거는 자기가 연령이 다 필요해요. 그게 들어가는 것들이 스펙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할 때 자기 그런 것도 좀 난간하라 이 기록들을 그래 한 개 한 개 받아놓은 것도 공판식으로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갖고 나누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하면 돼요. 우리 양촌 가시매 손을 흔드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있는데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직장 관계로 지금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은 그러니까 좀에 이제 뭐 아직 퇴직하고 지금 몇 년 안 돼서 가지고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 결혼지도 1년밖에 안 됐고 일단 여러분들 만난 그 자체가 인연이고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기농 기초는 아니고요. 그냥 공예하고 있는데 프리마켓 자주 참석했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간 나는 대로 프리마켓도 참석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농기촌 오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늘 몇 번 저는 이제 우리 아씨가 기촌 그 가입돼가지고 놀러 갈 때마다 따라갔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회장님 저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처음인데 저 멋진 지금 뒤에 또 기대도 되는데 이제 좋은 진짜 이거 변화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즐거운 여행을 했고 이번에 진짜 체험을 하신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그 아저씨는 회원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강선생님과 이제 프리마켓 동자 회장님께서 이제 행사하고 이러면은 가끔씩 아쿠리언으로서 주변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지 이제 프리마켓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길을 좀 즐겁게 하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 있으면 그 함께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기촌 보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또 맺어가지고 좋은 인연, 항상 그 좋은 인연들이 맺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인연 만났고 즐거운 남은 시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 제일 많이 잡는 사람입니다. 아까 한 시간 가까이 마이크 잡았는데 또 잡혔습니다. 저는 19년 차 2006년도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48에 의령지역으로 귀농을 했어요. 귀촌 개념이 아니고 귀농의 개념.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 당시는, 뭐랄까. 지금 보통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연고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실패 확률도 조금 그 전보다는 작을 수는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완전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집사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기존에 농사 짓는 사람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고 돼가지고 그분한테서 농업이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나름은 제가 좀
들풀의 성질이 있어서 적응을 잘해요. 그냥 집어 던져놔도 뭐 이렇게 살아남는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려운 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귀농한 지 약 한 8, 9년 정도 지났는데 그 윤재한 씨라는 그때 당시에는 축익사 근무할 계장인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음악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뤄왔기 때문에 악기 다루는 거는 애로사항이 없었지만은 공연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 딱 봉착을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공연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사람 앞에 선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도 있었고 심지어는 버스킹을 하려고 의병교 다리에 한 6년 전에 딱 나갔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라이트가 있고 가운데 무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질 못하겠는데 떨려가지고 그 정도까지 소심했었는데 그래도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약간 여유도 생기고 약간 음악적인 완성도도 있고 해서 나름은 좀 완성된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사실은 저 아까 제 전에 나오셨던 우리 이상규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구미에 이제 귀촌을 하신 분인데 아코디언을 너무 잘하셔서 저하고 콜라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음악이 필요하다 어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하시면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뭐 이런 거 뭐 수고료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가서 저희들은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을 좀 덧붙이면 귀농하시는 젊은이들한테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집사람이 1억 3천만 원 가지고 왔는데 의령에 올 때 집 얻고 농자재 구입하고 논은 임대로 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 자, 1억, 네 손에 만약에 1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딱 있다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1억 있으면 뭐 도시에서 살지.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농사나 짓겠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거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절묘하게도 돈 없으면 도시에 살아야 되고 돈 있어야 시골에 살 수 있어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돈 없으면 시골에서 진짜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만큼 그 경쟁이라는 것은 훨씬 시골이 더 치열하다는 것은 일단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도 있지만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훨씬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물론 도시에도 요즘은 학생 수가 너무 작아서 개인 어떤 그런 이런 특기를 살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도시도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시골에는 훨씬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측면은 그에 이르지 않다라는 약간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각오를 갖고 이렇게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귀촌한 이제 그 자기 엄마 저는 용덕에 있는데 용덕에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 엄마는 계속 용덕에서 농사 짓고 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려고 과연 이게 전망이 있겠냐 없겠냐 사실 부모님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죠. 돈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이거 뭐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같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업이다. 근데 도시에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잘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시골은 그 가능성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천양지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해서, 그 친구는 뭐 말하면 다 알만한 친구예요. 박태우라고 알만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엄마가 하던 것을 제가 바로 받아가지고 너무 많은 노력도 하고 팔로나 모든 면에서 멜론 농사를 이제 나하고 같이 지었는데, 그래서 아주 상당한 지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고 깨어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네요. 그런 건가 싶어 하시고, 그래서 여보세요? 그 중국 공포 말이에요. 악센트가. 그래서 이야기는 저 한번 찾아오겠대요. 서울에서. 찾아오라고. 그럼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그랬거든. 저는 유튜브 올린 적도 없고 다른 그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 찾아가지고 우리 농장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니까 무슨 자기가 토자마자 했는데, 아, 강도래. 그 직업은 뭐냐 약간의 노동이라는 거, 철골 쪽에 일하는 사람들 알겠죠? 비계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시바 같은 거 뭐 이렇게 묶어주고 그런 데예요. 그거는 보급 인력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동료하고, 우리서 이렇게 그걸 하는데 교대를 해갖고 빼면 된다고. 그 시간 나면 뺀대. 그럼 얼마나 배울래?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왔어. 그렇게 왔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료로 자면 내가 숙소 잔대. 모텔 안 되나 자고, 아주 모텔에 자고, 뭐 이렇게 가고, 숙식은. 그러고, 아마 내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룽지를 만들고, 여기까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차피 제가 특허 출력하고 있고, 이런 건데, 그까지 기술까지 전수하면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는 중국 가서 그걸 해보고 싶대. 그래, 그걸 갖다 하면서 그렇게, 그래 내가 말을 그랬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 정도 유식을, 이거는 1,000만 원을 내야 내가 이따 인수하는 금액이 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당신은 그 가서 배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보겠다면서 다음날 받은 만은 연락이 두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지. 베를린 가서 뽑혔고 같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걸 같이 해주겠는데, 그 사람과 믿음이 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자기 곤충 키우는구만 이틀 동안 해와갖고 거기 보냈어요. 네, 그런 것도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거 직업이란, 아까 전에 우리 저 강진식 총수님 이야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은행에는 49세까지 지금 청년 그걸 갖다 지금 해가 있잖아요. 청년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지금 열려가 있어요. 자리가. 그 자리에. 그 대신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걸 해야지, 무작정 내가 좋다 해가지고 이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헛발이야. 그 자기가 부지런히 뛰고 있으면은, 만약에 사관학교 같은 데 또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가 정년자금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우리 은행에서도 지금 한 10명 안쪽은, 부모님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몇 명 되죠. 토업으로 꺾이는 거는 은행 농산의 백상년이, 자이치 지금 회장 맡고 있는 백상년이나, 그 다음에, 다영년, 망군자 씨 딸랭 신혜나, 그 다음에, 부자 만개떠, 이거 뭐지? 조인의 그 딸, 그리고 그 민주나, 내 이름을 딸 이름까지 다 할까요? 제가, 너무 딸. 내 이름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만큼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내일 모레 70이 내하고 같은 그 때를 같이 하고, 제가 그만큼 다닌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세대가 분문하고 지금은 이렇게 은행을 갖다가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치가 거의 한 80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상에가 60만 원 회원들 엄청나게 갖다 이어가지고, 예,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프리마켓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회치 해갖고 덩그러니 앉아갖고 아들 행사 그거라고 큰 행사마다 딱딱 있는데 가면은 뭐 팔아?
라면 그렇게 다 팔고 그래요. 자기도 농산물. 그 다음에 축제 했을 때 올해는 제동을 걸긴데 오늘이에요. 오늘 하필이면. 오늘 이사회가 있는데 제가 그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있는 게 뭐냐. 사회체에는 전부 다 무조건 좀 극단적으로 많이 밀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는 일반 우리가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꾸름이라는 걸 갖다 만들었는데 기능 기촌 다 빼졌어요. 그래서 꾸름이라는 건 자기들만 젊은 사람만 꾸름 해갖고 하나가 매출을 올리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특화된 그걸 갖다가 공동적으로 하다라고 저는 이제 하면서 좀 악역을 좀 맡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꾸름이 하게 되면은 가공도 있고 전문 여러 그게 있는데 내 젊은 사람인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살아 해도 괜찮아요. 매출 크게 상승은 없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에 같이 끼고 특혜를 주가면서 자꾸 뭐 어려움을 알리고자 젊은 사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갖다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젊은 사람한테 얼마나 할까요? 송진호가 지금 해가지고 몇십억 받았구만. 지금 그래갖고 어령 치고 내가 우리 맨 사무소 쪽 그거자 해갖고 풍물거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걸 누가 땄느냐? 송진호하고 신혜하고 한 네 명 정도가 해가지고 그걸 땄어요. 사업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어령군 자체 그것도 치고 조그마한 데다가 그 골목에다가 풍물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내년부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그런 골목에도 지금 나중에 그러면 이제 좀 정화가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분 중에 물음표가 나죠. 네. 농촌은 점점 없어진다 하는데, 세퇴된다는데. 그 건물만 짓고 뭐 해갖고 뭘 해. 그런 의심도 많은데, 사람이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도 빨리 시급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디 여행 또 가보고 그러면 그냥 안 가고, 아래서 소장하고 면담하면서 그래 했어요. 우리, 북송 같은 데가 우리 인구하고 똑같다. 2만 6천에서 7천 정도 지배를 하는데, 호수 같은데, 거기는 관광버스가 미끄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꽃. 천사라는 장미꽃을 갖다 심어가지고 그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구름공단 거기서부터 개천을 이용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마음 자체 북카페 끝까지 해가지고 활용만 잘하면은 청도처럼 밤에도 찾아올 수 있는 불꽃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하동에, 저 하만에 어떻게 됐어요? 수암정 그게 해가지고 그 불꽃 하는데 5만 명이 왔어요. 통제가 안 돼가지고 엄청 킨천 마비가 돼가지고 엄청 킨천이 다 된 거예요. 그 조그만한 데가. 그게 불꽃 그거 하나, 낙하 그거 하는 거, 그 숲밥 만들어가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에 사람이 그만큼. 그래도 옆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지 고향이 하마이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샀는데. 원래 그 자체가 또 그래서 그것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는 있지만 그런 갖고도 사람이 오니까 참 멋지구나. 우리도 어령도 그런 걸 좀 하나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부 다 잡은 사람이 반, 뒤에 인사식이라고 할까 잡으니까 푹 자시다가 나는 갈 때 또, 네, 그러겠습니다. 카메라맨이 잡고